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는 건강보험료 어떻게 측정되어 납입하게 되는 것일까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유형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가입자로 사업주와 50%로 나누어 납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보수 월액이 있다면 사업주와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피부양자의 경우 연소득 및 재산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을 통해 직장 가입자와 함께 등재되어 납부 금액이 없습니다. 그 외에 지역 가입자분들은 납입 금액을 100% 본인 부담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합리적으로 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세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직장 퇴사 후 3년 동안 직장 가입자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인 자격을 유지한 분들이 해당되며 퇴사 후 지역가입자 고지서 수신 후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차량 가액에 따라 납입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1600cc 이하 소형차의 경우 건강보험료 내에 자동차 부분 금액이 면제되며 1600에서 3000cc 자동차의 경우 30% 인하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7월부터는 배기량별 할인을 없애고 차량가 4천만 원 이상인 고가 차량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있습니다. 폐업, 휴업, 퇴사 등의 이유로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 홈택스에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피부양자 조건 알려드립니다. 올해 7월부터 연소득 2천만 원, 재산과표 3억 6천만 원으로 조건이 변경되니 참고하세요. 없어서는 안 될 건강보험 제대로 알고 합리적인 보험료 납입하세요.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꿀팁이었습니다.